도처럼이 갔습니다. 도처럼이 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를 더 이상 올 시즌은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완패였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에 가장 큰 패인은 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선수들 부상. 왜냐면 장기 둘 때도 차포 마찬가지고 다 휘두르잖아. 일단 차 케인 빠졌지. 포 손흥민 빠졌지. 마 시소코 빠졌지. 아 시소코도. 야 상은 뭐 어쨌든 에릭센 같은데 에릭센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있는 거고. 이게 토트넘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다. 리그랑 챔스를 병행하는 팀치고는 스쿼드가 너무 얇다. 가장 아쉬웠던 것이 첫 번째 골이죠. 너무나도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허락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끌려갔습니다. 일단 슈팅의 거리 자체는 21m 정도 때렸는데 토트넘의 수비수 라인들을 한번 봐봐. 어디가 있는지. 슈팅을 때리게 되면 1차적으로 누군가 저지하고 그 옆에는 누군가를 또 몸을 날려야 돼. 완전 다 열려 있어서 오히려 뒤쪽에서 누군가 태클을 했는데 앞에 있는 네다섯 명 다 모였던 거야. 왜 완전 열려 있었나요? 겁이 나는 거야. 일단 물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죽는 거거든. 속도가 없는 수비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뒷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내려갔어. 포지션 좋지 못했다. 그게 골키퍼 입장에서는 좀 막아야 되는 슛이었나요? 보이지 않는 실수가 요리스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 자 21mm 정도에서 가는 방향 그대로 때렸을 때는 골키퍼가 따라가는 힘이 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걷어내야 되는데 한번 자세히 보면 바운드 되면서 볼의 속도는 약간 빨라졌다지만 요리스가 손을 건드렸단 말이야. 이거는 걷어내야 되는 볼이고 골대 맞고 들어갔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리스가 좋았을 정상적인 컨디션 같을 때는 무조건 막아냈었는데 부상 이후 돌아왔을 때 요리스의 컨디션은 한 60에서 6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무리뉴가 가차니가를 뛰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요리스가 가지고 있는 방어력 자체가 상대 선수들에게 그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게 큰 거였던 거야. 아,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지. 심리적인 거에 있겠지. 부상 이후에 돌아와지 않는 그 35% 정도의 컨디션이 실점의 빌미를 줬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골은 더 심했어요. 이 뭐 오리의 무슨 생각이죠? 수비수가 3,40m, 4,50m 킥에 대한 대처가 안 돼 있다라는 것 자체, 그거에 대한 낙하지점 자체를 못 잡는다는 거에 대해서 오리의 선수는 자기가 공격수인 줄 아는 것 같아. 거의 수비하는 형태가 공격수들이 수비력이 딸린다고 하잖아. 거의 공격수야 오리에는. 지금 40m 뒤에서 들어왔던 킥을 그때 내지 못했던 거는 위치가 안 좋았던 거였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머리에 맞았잖아. 근데 그 걷어내는 방향이 또 좋지 못했던 거야. 물론 헤드를 잘 박았지만 야 요것도 골키퍼의 실책이 있었다. 아 요것도 요리스의 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되네. 그렇지. 자 크로스 올리는 것도 요리스 시야에 들어와 있고 움직이는 선수도 가는 방향이니까 요리스 시야에 있었고 요리스가 또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각을 그쪽으로 가 있었잖아. 근데 마지막 실전에 걷어낼 때 보면 손목까지 다 볼을 건드렸어. 좀 두껍게 맞추긴 했네요. 그렇지. 이 자체를 걷어내지 못했던 거는 뭐냐면 타점이 좋지 못하면서 집중력이 있었던 건데 이것도 요리스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맞는 거야. 이것도 걷어내가지고 앞에 리바운드 볼 돼가지고 먹었다라는 거 인정돼. 왜? 저렇게 골대 쪽 걷어가는 거를 완전히 바깥쪽으로 걷어내긴 힘들거든. 그럼 앞쪽으로 걷어냈을 때는 이 리바운드 볼은 수비수가 걷어낼 때 순방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자체를 못 걷어냈던 거에 대해서는 요리수의 실책이다. 제가 볼 때는 크로스가 잘라먹은 선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선수를 본 것 같은데 중간에서 확 잘라먹었단 말이죠. 약간 역동작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아니 그러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이 볼이 뒤로 넘어갔다 생각하면 역방향이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앞에서 보고 있을 때는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 골키퍼가 미리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볼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각도에 움직이는 선수까지 보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따라가는 움직임이 맞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두 번의 실책이 다 오른쪽으로 다이빙 상황에서 다 나왔네요. 일단은 골반이 아프다 그랬잖아. 떨어질 때 통증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골반이 아플 때는 스텝의 이동에 있어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 키킹을 한다 그러잖아. 이때 반템포가 늦어지게 돼. 그런 차이가 결국은 이 타이밍 맞추는데 에러가 나온 거야. 자 그렇게 득점이 반드시 필요해진 토트넘은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조금 공격에 힘을 싣다가 뒷방을 얻어맞고 허무하게 완패를 당하고 맙니다. 자 기록적으로 봐도 토트넘의 열세가 드러납니다. 슈팅 숫자 뒤졌고요. 패스 숫자 뒤졌고요. 볼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효율성 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형님 뛴 거리도 뒤졌어요. 라이프치히를 하는데 토트넘이 조금 더 바짝 뛰면서 오히려 이런 거는 비슷한 레벨로 가야 됐었지 않나? 야 비싸면 되냐? 1차전 지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2차전 때는 무조건 이기려면 내가 볼 때 팀으로 봤을 때도 한 5km 더 뛰어야 되는 거야. 3.5km 덜 뛰었다고?
야, 이거는 멘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야. 아, 무린유가 줄바다 나도 할 말 없는 부분인가요? 팬들이 지금 다 사대기 날려도 할 말 없는 거야. 이런 정도면. 사대기. 라이프위치가 나는 굉장히 영리한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파울 개수가 21개 대 12개야. 라이프위치는 위험 지역에서 파울 낸 파울들이 아니야. 다 미들 지역. 비위험 지역에서 다 파울을 냈고 미리 다 끊어냈다는 얘기거든. 진짜 영리한 경기 운영을 했어. 아 근데 라이프치는 대부분의 패스를 원터치 내지는 투터치 안에 처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토트넘 선수들은 기본 쓰리터치 하고 돌아서더라고요. 왔을 때 리턴 내면 받는 사람은 보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 이게 예, 편하잖아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정확해. 네. 근데 잡는 순간에 컨트롤해야지, 보아야 되지, 네. 수비 봐야 되지. 네. 타이밍을 다 잡아버려요. 네. 라이프치 같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 공을 움직임을 통해서 받아. 아. 움직이면서 받아. 근데 반면에 토트넘 선수들은 공을 그냥 받아서 가려고 해. 받아 나가려다 보니까 자꾸 등진 상태가 되고 터치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역습에 대한 상황 자체도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초에서 5초면 상대 박스 안까지 갈 수 있지만 토트넘은 계속적으로 지공이 되면서 상대 박스까지 가기도 벅찬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아 그래서 더 답답했던 것 같아. 그치.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챔피언스 리그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너무나도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의 상황을 보자면 토트넘이 내년에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님. 이 가운데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어요. 만났답니다. 케인을 가지고 회장끼리. 요거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1600, 1700억에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1300은 이제 스타팅 포인트. 그렇지. 협상 시작. 자연적으로 좀 더 오를 것이다. 맨유 같으면 네. 어쨌든 돈이 있는 구단이라고 알 거예요, 아니야. 뭐 에이전트끼리 만났다 그러면 뭐 한 10% 20% 정도의 가십거리라고 생각할 텐데 아, 예. 회장끼리 만난 거는 네. 일단은 수뇌부끼리 거의 결정이 난 상황이야. 아, 마지막 금액만 가지고 딜을 보기 위해서 만났다.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케인까지 나가 너 토트넘 뭐 어떻게 해야 돼? 손흥민 선수 뭐 무리뉴 죽일 일이냐? 손흥민 선수 형님 전성기가 3년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랬잖아 널. 네. 맨유에 손흥민이 갔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한 구단을 또 가야 된다면 나는 바이에른 뮌헨밖에 없다. 그걸로 끝. 분명히 케인을 판 돈 가지고 손흥민한테 어울릴 만한 선수를 더 어울릴 만한 선수를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도 살짝 드네. 만약에 레비가 일단 회사 자체 총알 1000억 준비한다 쳐? 해리 케인에서 1700억 온다고 쳐? 아, 이 돈 가지고 형님 스타 선수들을 영입을 할까요? 저는 이때까지랑 비슷한 영입 기조를 이어나갈 것 같아요. 지금은 그만하지만 앞으로 성장 가능한 300억짜리를 7명 정도 데리고 온다 생각하면 잘 키우면 다 손흥민처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 에릭센 같은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 그런 선수들을 잘 데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그런 걸 잘 못했다는 거야.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뭐 300억짜리를 해서 2000억짜리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야. 투자 없는 성적은 없다라고 봐야 돼. 듣고 있나 레비? 다이어랑 베이징에 있는 김민재랑 마트레이드 어떠세요? 아이 나 콜이야. 아, 손흥민한테 물어보자고. 1대1 할 거 아니야. 다이어한테 하는 게 편한지 김민재한테 편한 건지. 내가 볼 때는 김민재가 부담스러울걸? 아, 그렇죠.